업비트가 디지털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자체 보유 디지털 자산과 예금액이 고객 디지털 자산 예치금 총액을 넘기고 있습니다. 22일 업비트에 따르면 지한 회계법인이 담당한 실사 보고서에서 지난달 기준 업비트가 보유한 186종의 디지털 자산이 고객 예치 디지털 자산 대비 100.82%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원화 환산은 이달 1일 기준 업비트 내 디지털 자산 시세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업비트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총액은 전체 고객 예치금 총액의 120.71% 수준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예금 총액 모두 고객 예치금 이상을 보유해 높은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업비트는 기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게 제기된 회원 자산에 대한 지급 불능 의혹을 방지하는 등 실사 보고서의 지속적인 공개로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는 업비트의 자체 디지털 자산 전자지갑과 전문업체가 제공한 전자지갑을 구분해 진행했습니다. 업비트 자체 개발 지갑은 업비트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별 수량과 이더스캔 등을 통한 지갑 주소별 외부 조회 시스템의 수량 조회로 비교 검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마켓과 원화 마켓 등 업비트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이달 1일 기준 업비트 내 최종 체결가를 적용했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같은 날 기준 글로벌 시황 사이트 코인 마켓 캡 시세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BTC 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해당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원화 마켓상의 BTC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테더 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실사 기준일 달러 환율로 환산해 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비트고와 비트렉스 등 전문업체 전자지갑일 경우 업비트가 제시한 예금 명세서를 기초로 해당 은행의 은행 조회서를 수령한 뒤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금전 및 디지털 자산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금전과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